이번에 기능사 이렇게 수험표를 뽑습니다. 뽑으면 여기에 보시면은 수험표가 있고 중요한 거는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수험자 지참 준비물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챙겨가셔야 돼요. 평붓 두 개, 레커형 두 개, 그린붓 2호하고 5호 세 개. 이거는 약간 넉넉하게 가져갈수록 좋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학교에서 여러분들만 쓰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넉넉하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좀 더 여유 있게 쓰고 싶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사놓는 게 또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붓 한 개만 줬도 두 개만 줬거든요. 수성 하나, 유성 하나. 그래도 다들 합격했어요. 왜?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빨아서 또 하고 또 빨아서 사고 전혀 문제 안 됐습니다. 그린붓은 어디에? 글자 모양하고 밑에 도형이 들어간 거고요. 종이 테이프는 한 개. 빈통은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종이컵 선생님 다 드릴게요. 팔레트까지. 그 다음에 퍼티용 판 드립니다. 플라스틱 판. 그게 퍼티를 옮겨서 하면 돼요. 주걱 퍼티용 여기 있습니다. 숟가락 하면 되겠죠? 철제자 1m짜리까지 필요 없습니다. 합판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60cm 세자 하나씩 다 드릴게요. 삼각자 30cm 예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각자는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조그마한 삼각자 있죠. 이거는 가지고 오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각지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서리까지 딱 선을 끌려면 모서리가 잡기 애매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각지가 올라왔으니까 선을 이렇게 올라타려면 직각자를 딱 대고 딱 끄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삼각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걸레 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휴지 가져가고, 헤어드라이어는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너무 흐리다 그럴 때는 헤어드라이어 꼭 있어요. 안 마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다 말라요. 신문지는 없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결벽증 그냥 깔아놓고 하든가. 근데 거의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교반복이 뭘까? 나무젓가락 드릴게요. 칼 언제 쓸까요? 테이프 자를 때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방진마스크 당연히 있어야죠. 왜? 실내든 실외든 페인트 냄새 때문에 다 드릴 겁니다. 컴퍼스 제도형이죠. 자, 2구 콘서트 다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 호자, 성자, 안자, 연자, 정자, 문자만 빼고 다 2형이 들어가죠. 여기에 캠퍼스가 있어라고 해요. 근데 주위에서 학원에 같은 데 보면 템플릿 자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일반 잔데 이게 다양한 문양이 뚫려 있는 자.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실격입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의 사유를 보면, 실격 사유를 보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급된 여러분들이 어디다요? 말 그대로 지급된 재료 위에 여러분들 지정된 품목 위에 있겠어요. 지정된 품목 지참자 준비물이잖아요. 여기서 아닌 것들을 가져왔다는 작살입니다. 물론 이거 조그만 오늘 컴퍼스를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컴퍼스가 안 되면 그냥 동그라미 알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각형이면 점 찍고 맞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컴퍼스도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험표에 대한 설명했고요. 재료에 대한 설명했고, 시험장에 갈 때는 꼭 뭘 가져와야 될까요? 수험표. 이 수험 번호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은 뭘까요? 학생증을 꼭 지점해. 이제는 신분증이 없으면 입실조차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재학증명서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서 도면 해석은 모두 다 끝내겠습니다.